이도 내 맘대로 편하게 먹고. 선바지 빌린 거 다 하시네. 나오시네. 답답하시지. 아유 배고프시니까. 주변에 누가 없나 보시고. 아, 저거 뭐 하시는 거예요? 이건 뭐예요? 아우 빵을 아이고, 드시네. 빵 드시려고? 배고프니까. 응. 아이고. 아이고. 할머니! 들어간다. 얼마나 많나요? 아침도 제대로 못 드셨잖아요. 그러니까. 우리 학교 또 나와. 아유. 뭐 먹어 할머니? 이거 빵 아니야? 밀가루지 이게 어떻게 밀가루가 아니야? 이거 밀가루야 밀가루라서 먹으면 안 돼. 그래도 좀 먹으면 어때? 안 돼. 이거 안 돼 할머니. 자연스럽게 먹으려면 다 맛있겠다 근데. 아이고, 아이고 어머니 그렇게 하면 더 드시고 싶어. 맛있네. 야 그거. 야, 그 좀 드려. 아니야, 이거 밀가루야. 한번에 너무 뱃속이 허하시겠다. 그 맥주에다가 그냥 덮어놓지. 할머니 먹을까 봐. 먹을게. 아유. 세상에 제일 치사하고 참 서운한 게 먹을 거 먹는 거로 보라 하는 건데. 맞아. 뭐 나 먹을 것도 못 먹게 하면서 뭐 들어가지 뭐.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걸 숨겨놨을 거야. 약 드셨어요? 약 드셨어? 먹었어. 약 먹었어. 에이, 이 새끼 여기다 오줌 쌌네. 이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게 나도 모르게 그냥 화가 난가 보네요. 어, 그러니까 그때 맞아요. 어떤 금단현상 같은 게 있어요. 나는 맞아요. 술은 못 끊었지만 담배를 끊었잖아. 막 신경질적이고 신경질적이고 늘 짜증내고 얼굴 그... 인상 쓰고 있고 그랬잖아요. 그때 금단현상이었을 게? 나 원래 성격이 그런 줄 알았는데. 갔다 와. 어. 우혁 씨 이제 나가니까 아버님도 나가고 다 나갔네? 할머니 세상이다. 어, 할머니. 아유 귀여우셔. 가족들이 못 먹게 하니까 우혁 씨나 우혁 확인해보고. 우혁 씨가 제일 또 잔소리가 심했잖아. 그러니까 우혁 씨도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아. 어? 어 깜짝. 어이. 어떻게 보이는데? 막 배고프시니까. 밀가루? 밀가루를 꺼내셨어. 아까 전 못 먹게 했잖아요 아침에. 아 김치전 하시네. 김치전이 느끼하지 않고 맛있죠. 김치 근데 또.